여러분들 동영상 보고 계셨나요? 저도 제 동영상을 막 가끔 보는데요. 동영상을 볼 때마다 약간씩 모자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려도 여러분들 모자랄 게 있겠죠. 자, 보시면 RC라이프 유튜브에다가 RC라이프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동영상. 그 다음에 뭐냐, 바이슨이라고 하면 RC라이프 바이슨. 그 다음에 RC라이프 쇼크스타, 쇼크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자, 다 동영상을 만들어놨는데요. 자, 끄고. 요번에 같은 경우는 그 실제 자동차라든가 조종기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간단하게 파워 소스가 어떻게 장착되고 어떻게 움직인지는 간단한 걸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3탄 2015년 4월 달에 디넷부셔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파워 소스를 3탄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 수가 있겠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잘 보시고, 포인트, 여러분들이 뭘 장착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잘 알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아까 이텐에서 계속 했던 제품은 쇼코스입니다. 쇼코스 제품이고요. 쇼코스 제품에서 장착했을 때 노말하고, 노말은 빨간색이 있습니다. 자, 샤시가 자, 이렇게 플라스틱 샤시지만 강화 유니버셜 강화 허브라든가 너클 써고 있는 제품. 그 다음에 샤시가 메탈이고 약 14.8부터 100km까지 달리는 차 두 차가 있는데요. 세팅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그 다음에 충전기에 대한 등에도 세 가지 충전기가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조종기를 한번 볼까요? 자, 조종기 GT2G부터 해가지고요. GT2G, 그 다음에 RC4G, 그 다음에 IT3, 그 다음에 X4, 그 다음에 IT4S. 조종기가 굉장히 많은 조종기 있지만은, DLF에서 수입하는 제품 중에서는 이 다섯 가지 조종기, 그 다음부터 추가적으로 늘어날 건데요. 이 조종기 안에는 모든 제품들, 모든 기능,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들 다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낮고, 그 다음에 중간 가격,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것이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제품이고, 입문하기 좋은 제품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굉장히 좋은 액정 달리는 이런 제품이 좋겠죠. 자, 그럼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팅을. 자, 먼저 노말차부터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속도 빠른 차, 그 다음에 노말차와 세팅을 다 해가지고, 어떤 차가 더 빠른지 두 가지 쇼크스를 공회전으로 비교하겠습니다. 공회전으로 비교해야 되겠죠? 아까 낮에 나왔다는데 이번에 지금 하는 3탄에는 공회전만 시키고요. 다음 주에는 또 실외에서 주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세팅부터 해볼게요. 자, 세팅 들어가겠습니다. 자, VKR에서 나온 제품. 자, 제품. 자, 2셀로 된다고 했죠? 2셀? 2셀은 장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가볍고 배터리가 이렇게 낮은 저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입문하시고 중급자까지는 굉장히 좋은 제품 같습니다. 자, 중급자는 중급자답게 중급자 조종기인 GT2G와 그 다음에 액정이 달려있는 IT3. 자, IT3가 이번에 또 새롭게 나왔죠. 자, GT2G보다는 IT3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낮은 단계라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좀 레벨이 있어요. 예, 그래서 IT3로 세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3 승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자, 승기는 작고요. 비교를 잠깐 해볼게요. 자, 라디오 박스가 없고 얘는 라디오 박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키트로만 주문할 때는 이렇게 라디오 박스가 들어가는데 프로 상에는 들어가거든요. 이게 녹색. 근데 노말 상에서는 안 들어가져요. 80W짜리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80W 쓸 수 있게끔 라디오 박스를 이용할끔 라디오 박스를 또 따로 팔아요. 라디오 박스를 살짝 개봉을 하고요. 장착은 안 하고 개봉만 한 다음에 사이즈 들어간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회전하는 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마찬가지로 DLFC에서 이번에 수입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아이템, 아주 꿀 아이템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RC에 대해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아이템을 잘 선정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 자, 이 보시면은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셔가지고요. 양면 테이프 이용하셔가지고 먼저 붙이겠습니다. 밑에다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실들을 잘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거를 다 뚜껑 덮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넣어가지고 이게 안에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밀폐가 되겠죠. 자, 밀폐가 되는 건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라디오 박스에서 전선을 다시 끄는 거. 요 세 가지는요, RC라이프 검색을 하셔서 터보 바이슨이라는 검색이 나오고요. 이걸로 꽂아가지고 하는 건 정확하게 나와요. 시간이 걸릴까봐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분해를 잠깐 할게요. 나사를 박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떼어가지고 바로 주행을 하기 전 테스트 전까지 단계까지 해볼게요. 단계까지. 자, 다시 라디오 박스. 자, 엄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 또 양면 테이프를 잠깐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먼 테이프를 이용하셔가지고요. 자, 뛰었으면 간단하게 수신기를 장착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수신기를 장착을 하고요. 자, 수신기를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2mm짜리 공구가 필요하겠습니다. 2mm짜리 공구. 자, 2mm짜리 공구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사실 여기 라디오 보시면요. 양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안테나 선이 있습니다. 안테나 선. 그 안테나 선을 통과시키기 위해 제품들이 뭐가 있냐면, 요거 잊어먹으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선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꽂습니다. 이렇게. 꽂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꽂은 다음에, 밑에다 고정시키고, 자, 공회전을 하더라도 할 건 해야 되겠죠? 자, 이거 통과를 시키고요. 일직선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얘를 꽂았잖아요? 그럼 자, 그러면 안테나 선이 됩니다. 안테나 선. 이렇게. 안테나기에 선을 만들어주게끔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팅하는 건 여러분들 보시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거 세팅 기본적인 세팅은 이거 안테나 선까지는 잠깐 넣어야 되겠죠. 안테나 선까지는. 자, 안테나 선을 넣으시게끔 하겠습니다. 자,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자, 공을 넣어서 자, 여기 공 넣어가지고 2mm로 다시 넣어서 돌려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안테나 선이 딱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30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할 수 있어요. 요 라디오 박스를 선택할 수, 라디오 박스 넣어도 되고, 기존적으로 하는데 지금 세팅만 한 거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 선을 볼까요, 선? 자, 선을 보면은 서버 선은 약간 밤색 모양이 되기 때문에 1채널, 밤색이 바깥쪽으로 1채널, 그 다음에 변속기는 2채널 꽂습니다. 그 다음에 7.3V 배터리이기 때문에 변속기 꽂아놓고 켜기 전에 조종기 조종기 있죠? 조종기 켜고 그 다음에 얘를 켜면은 벌써 세팅이 딱 되죠? 자, 그러면은 세팅해서 세팅하는 방법들도 다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원하는 속도를 원하기 때문에 아 기본적인 세팅은 제가 따로 조종기에 관한 상태에서 다 할게요. 미세정부터 해가지고 다 나와요. 미세정부터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좌우 핸들도 미세정도 가능하고요. 보세요. 다다다닥, 다다다닥, 다 움직입니다. 네, 땡겨볼까요? 자, 이 정도 속도네요. 이 정도 속도. 자, 속도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타이어가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오늘 봐야 되겠죠, 또? 자, 볼게요. 한쪽 수에서, 이거는 안에는 이너 스펀지를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원심력으로 해서 동그랗게 한다면 직진 잘 나올까 하는 거와 기아가 잘 버티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2셀이에요, 2셀. 2셀. 자. 오, 시원한데요?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 이게 지금 2셀, 세팅이 된 제품이고요. 3셀도 올라가나요? 이 변속기가? 60A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0A가 3셀을 버티는데, 80A 하면 3셀 당연히 버티겠죠? 자, 그럼 배터리, 3셀 배터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1, 2, 3셀입니다. 3셀인지 아닌지 또 확인해볼까요? 자, 지금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자, 3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보이나요, 혹시요? 12.5V에서 보이나요? 아, 보이는군요. 제 핸드폰 안 보이는데. 여러분, 핸드폰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저도. 자, 끄고, 그 다음에, 자, 요거를 껐습니다. 꽂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잠깐 대기시켜놓고, 그럼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해볼까요? 기억하셨죠, 여러분들? 2셀 될 때는 네, 3셀입니다. 자. 자, 따따따 했잖아요. 그 다음에 띠리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제 세팅 됐습니다. 이제 뜨길게요. 어우, 여러분들, 아까 2셀하고 좀 틀린데요? 잠깐만, 볼게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터질 것 같으면 저 안 땡길 거예요. 저도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 좋은데요? 여러분 솔직히 장난 아니네요. 야, 노말이 노말이 아닌데 이거? 누가 이 차를 노말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노말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자, 우리 완석준형이가 움직이고 있네요. 자, 3세로 된 차량 이렇게 일단은 잠깐 대기시킬게요. 자, 끄진 않을 거예요. 왜냐? 4세리 있거든요.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자, 3세 3셀 된거 잠깐 옆에서 너 대기하고 있어라. 자, 그 다음에 4셀 있죠, 4셀.
우리 사셀이 또 준비하고 있죠. 사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셀도 마찬가지로 쫙 빼서 자 올려놓으십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 제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뭐 생겼냐면 잭이 안 맞습니다. 잭이 자 얘는 두 개인데 잭이 두 개인데 14.8m 두 개인데 얘는 하나예요. 그렇죠?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 그럴 경우에는 잭을 잘라서 만들어주는 변환 잭을 쓰거나 14.8V가 아닌 7.4V짜리를 두 개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생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보니까요 여기 14.8V 하나 대라고 아예 대놓고 잭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전문 아닌가 전용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는 잭 작업이 지금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잭 작업이 안 될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벽돌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7.4V짜리 배터리를 두 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RC잼에서 DLP에서 수입하고 RC잼에서 팔고 있는 제품 중에서 그 유명한 배터리 중에서도 강력하다는 자 해커 배터리가 나왔습니다. 7.4V인데요 5.7이라고 써있는데요 뒤에 00이 빠졌죠. 5700mAh라는 뜻입니다. 5700mAh. 자 그리고 파워가 무려 40에서 80 예, 배터리 2개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차량은 25분 30분장은 주행 가능하죠. 자 5700짜리 배터리 이 정도면 한 25분 30분까지 가능하고요. 30분 이상 주행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30분 이상 주행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배터리는 진보합니다. 뭐 핸드폰도 갤럭시 6까지 나왔잖아요. 그쵸? 이게 배터리 진보합니다. 7000mAh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그건 오버스펙이고 약간 불어스펙스 있는데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자 해커 배터리는 정품 배터리고요. 안정성 그리고 고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고용률 배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온 배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배터리와 함께 차에다가 올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간에 자랑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배터리 중에서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도 음식점이 요리사가 줘야 되잖아요. 자 엘란 라이트하고요. 엘란 트위니지 제품이에요. 자, 이 제품도 저희가 직접 세팅해가지고 콤보로도 팔기도 하고요. 묶어서도 팔고요. 그러니까 묶어서 판매도 할 거예요. 낱개 판매할 때도 있고요. 같이 판매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판매하면서도 충전에 묶어줍니다. 자, 이런 좋은 기회도 있으니까요. 이런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비싸서 못 사겠다. 그러면 이렇게 완속 제품 큐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큐브. 큐브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정 맞죠? 예, 큐브의 제품들도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충전하는 방법은 RC라이프 큐브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RC라이프 큐브. 자, 얘는 보기만 알겠지만 2셀도 가능하고요. 11.1V, 3셀도 가능합니다. 3셀 배터리 아시죠? 우리 방금 사용했던 이 배터리가 3셀 배터리예요, 여러분들. 이 3셀 배터리도 바로 꽂아서 3셀 충전도 가능합니다. 이 배터리 있죠, 여기요? 이거. 3셀도 가능합니다. 단! 2셀과 3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2셀이면 2셀, 3셀이면 3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같이 하는 거 아니고. 배터리, 큐브 배터리. 자, 2A로 튼하기 때문에 일반 배터리랑 틀려요. 자,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나 쩐이 없다. 그래서 용돈을 너무 아낀다. 그러면 큐브 배터리 오고도 있지만, 또, DNFC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국내 인증 마크, 인증이 제조된 중국산 제품이 아닌 한국 제조된 잭으로 만든 제품이 나왔습니다. 완속 제품. 이런 배터리. 자, 미니 배터리 있잖아요.